화이팅! 전에 운전 가르쳤을 때 네. 어떤 나이 많은 아저씨인데 네. 시동을 11번 까먹었어. 아 진짜요? 그럼. 근데 본인이 더 잘하잖아. 자신감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운전은 판단해. 본인 판단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좌측 깜빡이.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자, 기어 넣고. 왼쪽 없죠? 출발. 저 차로 멈출 거예요. 출발. 신호 바뀌었기 때문에. 가면 됩니다. 네, 깜빡이 끄고. 저절로 꺼져요. 핸들 돌리면. 엑셀 밟고. 살짝 핸들 꺾은. 60km 구간입니다. 3단. 이렇게 바꿔줘야 돼, 이제부터. 다 앞에서 멈출 거예요. 시도 꺼먹어도 당하지 말고. 50km 구간입니다.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약 150m. 깜빡이. 네? 우측 깜빡이 켜야지, 우측 방향. 기어 안 바꿔도 돼요. 네. 자, 오른쪽 보고. 우측 방향입니다. 자, 알았어. 끄고, 천천히 가세요. 어차피 우측 구분 도로니까. 빨리 갈 것까지는 없어. 엑셀 살짝 밟고. 좌측 깜빡이. 자, 왼쪽 사이드 미러 보고 들어가도 되죠? 들어가도 돼요? 그렇지. 그 정도는 엑셀 밟고. 깜빡이 나중에 꺼요. 핸들이 틀어져 있을 때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 네, 4단. 아, 3차로 가야 3차로 공사하는 것 같네, 저기. 3차로 공사하는 거 보이죠? 화살표. 네. 네, 우리가 옮겨야 돼. 원래 3차로 쭉 가면 되는데, 저 공사하는 것 때문에 옮겨, 아, 지금 말고, 여기는 실선이니까 못 옮겨. 네.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엑셀 계속 밟아요. 왼쪽 보세요. 들어가도 되죠? 예, 네, 들어가 줍니다. 앞에 보고. 자, 깜빡이 끄고. 자, 브레이크 발안지고, 빨간불이니까. 네, 클러치 밟지 말고. 저 공사하는 거 보이죠? 그죠? 네, 저런 걸 잘 봐야 돼, 운전할 때. 자, 클러치 들어가고. 기어를 너무 손이 빨리 내려가. 앞에 다 멈추고 천천히 내려가도 돼요. 네. 10초 동안 시간이 있어요. 네. 자꾸 급하게 내려가면 이렇게 거리를 못 맞춰요. 네. 자, A코스는 3차로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공사 구간이 있으면 미리 발견하고 옮기는 게 좋겠죠. 네. 앞에 차 없는 게 훨씬 낫죠? 네. 느린 차가 있어서 답답하죠? 네. 기어도 넣어야 되는데 기어를 넣었다 자꾸 바꿔야 되니까 신경 쓰이잖아. 그래서 오토가 편한 거예요. 자, 알아서 해요. 네, 잘했어요. 아니, 좌측 깜빡이 켜면 안 되는데. 우측 깜빡이 켜야지. 이렇게 켜요? 얼른 켜요? 오른쪽 보고, 오른쪽 보고. 예, 보고 끊은 거예요. 예, 끄고. 3차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죠? 네. A코스니까. 좌측하면 안 돼요. 네. 기어 바꿔야 되겠죠? 가속은 하지 말고, 공사 구간이니까 한 40 정도로 가면 돼요. 너무 빨리 달릴 필요 없어요. 이렇게. 길이 삐뚤다 그랬죠? 길 잘 봐야 돼. 안 그러면 사고 나요. 이렇게. 버스 보지 말고. 공교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자, 길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그대로 가면 돼요. 안 옮겨요. 그렇지. 이제 고가 밑으로 가는 거예요, A코스는. 공교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깜빡이 안 켜요. 제가 키를 할 때 같이 하지 마요. 네. 네. 다음 안내시까지. 자, 저 신호는 바뀔 수가 있어요. 주의해야 돼. 횡단보도가 빨간불이기 때문에. 네. 곧 바뀔 때가 된 거니까 주의하면서 갑니다. 네. 무조건 통과하려 하지 말고. 아니, 깜빡이 왜 켜? 직진인데. 통과, 엑셀 밟아요. 그렇죠. 이렇게 통과하는 거예요. 네. 이제 바뀌죠, 그죠? 네. 깜빡이 켜려고 하지 마. 여기서 아무 말 안 했어. 스스로 두려워하지 마. 왜 깜빡이는 잊어? 깜빡이 자꾸 집중하면 딴 게 안 돼요. 예. 네. 다음 시간 직진입니다. 이러는데 깜빡이 왜 켜려고 해. 네. 멘트 놓치지 말고. 이렇게 아직 키면 안 되잖아. 네. 150m 이렇게. 네. 멘트가 다 나오니까. 네. 뭐 조급해 할 거 없어요. 느긋하게. 아, 저 차를 또 만나는구나. 일부러 늦게 출발했는데. 브레이크 발언지고. 본인이 잘 하는 거야. 자신감을 가져.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왜 꺼졌죠? 왜 꺼진지 빨리 얘기부터 해.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클러치를 밟았어요. 그건 기어를 안 뺐잖아. 아... 기어 빼고 시동 걸어야지. 기어 빼고 시동 걸어야지. 예, 시동 걸어야지. 그죠? 네. 클러치 들면 안 되죠. 이거 뺄 때까지. 여기를 분리시켜주라 그랬죠? 맞아. 그러니까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이걸 들기 전에. 들기 전에 생각하고 이걸 하긴 해요. 항상 손부터 먼저예요. 발을 들기 전에 항상 손이 먼저입니다. 막 출발할 때도 마찬가지잖아. 항상 손이 먼저고 브레이크를 떼잖아. 발이 먼저가 아니에요. 네. 손이 먼저예요. 항상. 네. 알겠죠? 네. 밟고. 아니 저거. 저 따라가잖아 하고 차. 그죠? 네. 네. 저거 따라가면 돼요. 네. 네. 천천히 가세요. 무지 느려. 답답할 정도 느려. 괜찮아요. 슬 가면 돼. 시동은 안 꺼지니까. 브레이크만 밟으면. 엑셀 밟고. 네. 자, 끝으로. 왼쪽 차 안 오죠? 보고, 앞에 보고 빨리. 자, 좌측 깜빡이 킵니다. 좌측 깜빡이 키고, 왼쪽 보고. 있어요. 네, 들어가. 들어가요? 천천히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네. 천천히. 네. 들어가지 마요? 네. 그냥 늦었죠, 그죠? 네. 네. 저 앞에서 들어가야지. 뭐 어쩔 수 없지. 네. 그렇지 말고. 네. 네. 정지. 네. 중립. 중립. 네. 괜찮아요. 계속 키고 있어요. 저 우리 학원 차 앞으로 들어갈 거예요. 당황하면 안 돼, 뭐든지. 그냥 켜놓는 거야. 기어놓고, 브레이크 출발로. 슬슬. 자, 엑셀 밟고, 왼쪽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네. 깜빡이 끄고. 알겠죠? 네. 천천히. 엔소리 시끄럽죠? 네. 시끄러우면 3단일 거 아니면은 천천히. 예. 엑셀 살짝. 어차피 신호 걸려. 예. 걸릴 확률이 커. 엑셀 살짝 밟고. 엑셀 좀 더 밟고. 자, 오른쪽 횡단보도 빨간불 바뀌었죠? 바뀔 때가 된 걸 주의해야 돼요. 엑셀 밟고. 제한속도 30km. 예, 좀 더. 신호 바뀌었죠? 네. 그러면 클러치 밟고. 앞에서, 예, 정지. 너무 여기서 정지한다, 그죠? 다음에 좀 더 앞으로 가. 좀 더 가요. 예, 좀 더 가요. 브레이크 떼고. 그렇지. 스탑. 요 정도에 멈춰요. 스탑. 알겠죠? 네. 중립. 동그란 걸 보면 아직도 있죠, 그죠? 네. 예, 살짝 안 보일 때 멈춰요. 예? 네. 자, 오른쪽 저차 보면 3차로 들어간 거 보이죠? 네. 저렇게 3차로 들어갈 거예요. 네. 불법 주정차가 있으니까 쭉 가다가 깜빡이 켜고 들어가요. 알았죠? 예. 저기서부터 어린이 보고요. 브레이크 밟고 있어야 돼. 당연히 밟고 있어야지. 그럼요.
얘도 오토바이도 브레이크 밟고 있잖아. 발레리 놓고 있잖아. 그죠? 네. 예, 멈추면 다 브레이크 밟고 있는. 그냥 잘해주고 있어요. 예. 파이팅! 내일 말 시험 봐서 합격하면 댓글 남겨요. 무조건 남겨요. 예, 합격했다고. 댓글 남긴 적 있는데. 야, 그래요? 네. 아, 고마워요. 저 내일 여기로 가는데 혹시 평택에 있는 신동아 있나요? 제가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자, 2단 넣고. 천천히. 네, 엑셀 밟고. 3단 안 넣어도 돼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자, 그래서. 자, 우측 깜빡이 킵니다. 우측 깜빡이. 아직 들어가지 말고. 자, 천천히. 들어갑니다, 이제. 빨리 밟지 말고. 천천히. 30km 구간. 어린이 보호구역. 여기서부터. 네, 그렇지. 깜빡이 끄고. 네, 오케이. 조금 더 밟아도 돼요. 네. 그렇지. 좋아요. 예, 이 정도 속도 딱 좋네. 오, 좋아요. 지금 이 소리. 예, 이 소리. 이 소리입니다. 천천히. 멈춰야 될까요? 아니, 아직 안 멈춰도 돼요. 더 가도 돼요. 이제 브레이크 발언 중. 앞에 멈춰있죠. 네. 예. 예,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떼고. 브레이크 떼요. 브레이크 안 밟아도 돼요. 그래, 살 들어요, 다시. 예, 그렇죠. 어차피 브레이크는 안 써도 됩니다. 예? 응, 괜찮아요. 저 신경 쓰지 말고. 응, 엑셀 살짝 밟고. 그렇죠. 예, 정지해야죠. 앞에서. 예, 앞에서. 이제 클러치만 밟아요. 브레이크 하지 밟지 말고. 자, 브레이크 살살 정지. 기어 중립. 예, 잘했어요. 우리 쭉 직진해서 저기서 또 옮길 거예요. 자, 이제 길을 암기하는 게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로드뷰로. 우리 코스를 한 번씩 클릭하면서 보는 방법도 있어요. 로드뷰로. 네. A코스는 이제 쭉 가다 이제 우회전하고 유턴할 거니까 계속 오른쪽으로 붙는 거야. 아. 오른쪽으로 계속 붙어주는 거야. 여기서도 오른쪽 붙어주고. 네. 네. 그리고 우회전하고 나서 또 이제 좌측으로 붙어주고 유턴하려고. 네. 그럼 끝나, 유턴만 하면 끝나는 거야. 아까 우리 유턴했죠? 네. 네. 거기서 끝나는 거야. 유턴은 그냥 1단 넣고 그냥 돌면 돼요. 네. 핸들 다 돌리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유턴은. 아이고, 자, 2단 넣읍시다. 2단 넣어요. 자, 크래시 할 때요. 예, 자, 앞으로. 예, 클러치. 이리 와, 이리 와. 스탑. 클러치 말고, 스탑. 저기. 중립해요? 저것 때문에, 예. 예. 조금만 더 당겨봅시다. 2단 넣어보세요. 클러치 하여 출발. 예, 됐어요. 오케이. 예, 엑셀 밟고. 예, 잘했어요. 3단.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오른쪽 보고. 깜빡이 끄고. 방금 이제 응급차 때문에 4단. 길을 비켜준 거예요. 방클러치 잘해줬어요, 방금. 시험 보다 보면 이런 멘트가 나와요. 아, 지금 안 되겠다. 천천히 가보세요. 속도 줄여서. 조금만 더 떨고 보세요. 조금만 더 떨고 보세요. 시험 보다 보면 이런 멘트가 나와요. 보세요. 그럼 속도를 50 이상 올려주는 거예요. 엑셀 밟아봐요. 50 이상. 요 멘트 나오면, 50, 한 1km, 52km만 나오면 돼요. 이 정도만 나오면 돼요. 5초 동안만. 5점짜리 감점이에요. 안 하면. 그럼 속도 유지 멘트 나옵니다. 또 들어보세요. 그죠? 나오죠? 감점 없어요. 잘했어, 방금. 자, 우회전은 무조건 몇 단? 2단 또는 3단. 기억하세요, 우회전은. 네, 자, 방금 이제 우회전이라 멘트 나왔죠? 네. 2단 또는 3단인데, 아, 복잡한 곳에서는 2단. 네. 자, 복잡하지 않은 곳은 3단으로 해도 돼요. 네. 자, 속도 천천히 줄입니다. 줄입니다. 지금 4단이에요. 줄여야 돼. 더 줄여요. 이렇게.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속도 줄이면서. 자, 클러치 밟고 3단 살짝 밀어요. 클러치 잘 들고. 예, 이렇게 3단으로. 알겠죠? 네. 위험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3단으로 갑니다. 엑셀. 예, 엑셀 살짝만. 예. 자, 오른쪽 끝으로. 자, 오른쪽 끝으로 있지? 엑셀 밟지 말고. 자, 이런 식으로. 알겠죠? 엑셀 밟고. 속도 올립니다. 4단 넣으세요. 자, 좌측 깜빡이 켜세요. 자, 켜세요. 왼쪽 보세요. 차 있죠? 앞에 보세요. 엑셀 힘 빼고.
자, 왼쪽 보고 다시 엑셀 밟으면서 들어갑니다. 핸드. 그렇죠. 너무 잘했어. 예. 깜빡이 끄고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왼쪽 봅니다. 없죠? 차로 변경. 자, 왼쪽 살짝 꺾어요. 그렇죠. 앞에 보고. 예, 잘했어요. 깜빡이 끄고. 자, 직진. 여기는 유턴 아니에요. 엑셀 힘 약간 빼고 저 앞에서 유턴입니다. 좌회전 하살피 시는 유턴이에요. 자, 150들림 깜빡이 킵니다. 약간만 좀. 예. 자, 깜빡이 미리 키세요. 키요. 브레이크 발언지세요. 브레이크 발언지고. 예. 자, 왼쪽으로. 저 우리 차 보이죠?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요. 자, 클러치 밟고 들어갑니다. 자, 클러치 밟고. 자, 브레이크 살살 눌러요. 자, 정지. 자, 브레이크 떼세요. 브레이크 떼세요. 브레이크 떼세요. 1단 바꿔요. 1단. 아니, 1단, 1단, 2단 말고. 그렇지. 클러치 꽉 밟고, 1단. 그렇지. 클러치 꽉 밟고! 그렇죠. 출발. 예, 네, 출발. 다 돌려, 이제. 엑셀 안 밟아도 돼요. 다 돌려! 다 돌려! 다 돌려! 유턴 다 돌려! 그렇죠. 네. 알겠죠? 예. 네. 이렇게 이제 푸는 거예요. 자, 클러치 밟고. 앞에. 풀어, 풀어, 풀어. 그렇죠. 클러치 밟고. 스탑. 오케이? 기어 중립.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그럼 시동이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자 아까 끄지 말고요. 네. 괜찮아. 시동 걸어요. 잘했어요. 자,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뉴턴은 웬만하면 1단 해도 된다 그랬죠, 그죠? 네. 그러니까 방금처럼 이렇게 속도를 줄인 다음에 1단, 2단보다는 2단 잘못하면 시동 꺼져요. 네. 1단 넣고 그냥 떼면 이 속도로 돌면 돼. 9km밖에 안 나와요, 그죠? 네. 네. 자, 여기 복잡하니까 우리 먼저 학원 들어가서 안에서 좀 뭐 연습하든지. 오른쪽 좋아요.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아직 시간이 한 10분 남았으니까 저기 장내에 들어갈게요. 다 풀고 풀고 풀고. 예. 여기 자, 언덕이요? 아니 여기 말고 저쪽 왼쪽으로 언덕. 우회전 좀 연습 좀 시키려고. 자, 왼쪽 원 왼쪽. 예. 예, 왼쪽. 아니 여기 이 차로 여기 이 차로. 예. 예. 뭐 특별하게 뭐 언덕이 뭐 안 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언덕 그래도 언덕에 한번 멈췄다 가볼게요. 네. 엑셀은 밟지 말고. 자, 클러치 먼저 밟고. 자, 브레이크 밟고. 정지. 기어 중립. 자, 왼발 들고. 자, 신호등이 초록불 들어왔어요. 네. 자, 그러면 기어를 넣고. 네, 클러치 조금만 떼보세요. 좀 더 됐어. 그만. 이제 브레이크 떼세요. 클러치 천천히 들어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알겠죠? 네. 안 어렵죠? 응.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우리 시험차는 네. 클러치 밟고 잠시 정지할게요. 클러치 밟고 정지. 정지. 클러치 밟고 정지. 예. 중립. 예. 우리 시험차는 언덕에서 반클러치 딱 하고 브레이크를 떼면은 네. 브레이크를 떼면 차가 안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왜 안 올라가냐면 네. 이 시험차는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가 돼 있어요. 경사로 아~ 밀림. 경사로 안 밀리게. 그럼 당황하지 말고 차가 안 가네 이 생각하지 말고 네. 이 밀림 방치는 2초 동안 작동을 해요. 아. 2초 뒤에 천천히 올라갈 거야. 아. 근데 2초가 지나도 안 올라가면 네. 올라가는 힘과 내 클러치가 언덕에서 내 끌어당기는 힘과 올라가는 힘이 똑같은 거야. 네. 그럼 클러치를 좀 약간만 더 늘어주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당황하지 마시고. 네. 아셨죠? 네. 자, 2단 넣고 왼쪽으로 갑니다. 클러치 잘 들고 자 돌립니다. 왼쪽으로. 자, 왼쪽으로. 자, 우회전 좀 설명하려고요. 자, 풀고. 자, 적신호일 때는 우리가 네. 그냥 우회전하는 것보다 한번 정지했다 가는 게 안전하겠죠. 네. 자, 우측 깜빡이 켜보세요. 우측 깜빡이. 클러치 적신호라 생각하고 클러치 밟고. 아니, 클러치 밟고 한번 정지. 아니, 기어 빼지 말고. 기어 빼지 말고. 이렇게 막 빨간불이 한번 정지했다가. 네. 자, 우리 아까 출발할 때 기억나죠? 클러치 밟았다 뗐다 이게 속도 조절되죠?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요? 네. 클러치 뗐다 밟았다. 그렇죠. 다시 클러치 밟고. 네, 다시 클러치 밟고 왼쪽도 보고 그렇죠 오른쪽 보고 그렇지 이거 알겠죠? 네. 이러면 우회전 쉽죠? 네.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한번 해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 한 번 더 해봐요. 자, 그래서 적신호에서는 왜냐면 왼쪽에서 네. 차가 올 수 있잖아. 네. 그냥 나가면 난리 나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 그렇게 클러치 조작을 하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어려울 게 없어요. 결국 왼발만 잘 쓰면 수동은 쉬워요. 한 번만 더 해보세요. 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빨간불이라 생각하고,
자, 다 시키고, 클러치를 밟고, 브레이크 한번 멈춥니다. 싹 정지하고, 살짝 갑니다. 이제 왼쪽에 차 안 와요. 자, 클러치만 조작하면서 조금씩 갑니다. 다시 클러치 밟고, 왼쪽 한번 더 보고, 차 안 오죠? 클러치 밟고, 그렇죠. 클러치 밟고, 예. 그렇죠. 풀고, 유턴도 마찬가지. 자, 왼쪽 갈게. 이제 수업 끝낼게요. 자, 왼쪽 돌리고. 자, 내일 잘 배워서, 이제 클러치 떼도 돼요. 편안하게. 내일 잘 배워서, 자, 합격하는 거예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클러치 밟고 잠시 정지. 마지막으로, 아, 잠깐만. 왼쪽 가서 설명드릴게요. 돌립시다. 자, 돌리고, 여기 클러치 밟고. 클러치 밟고 풀어요. 괜찮아. 클러치, 브레이크 쓴 건데. 잘했어. 정지. 중립. 어. 쉬던 거래. 괜찮아요. 클러치를 항상 떼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네. 그리고, 자. 자, 아이고, 쏘리. 내가 이거 눌러서 그래. 자,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시험을 종료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자, 내일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은. 네. 자, 합격을 하려고 자꾸 이렇게 강박관념을 갖고 있으면 자꾸 네. 실수가 나와요. 네. 합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완주를 목표로. 네. 완주를 한다 생각하고. 네. 시험을 보다 하면 당연히 긴장이 돼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긴장하다 보면 시동도 한번 꺼먹을 수 있어. 자, 어차피 합격 점수는 몇 점? 70점. 시도 한번 꺼먹었다고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 감점 됐다고 심장이 바운스 하고. 네. 긴장하고 이러면 실수가 계속 연달아 나와요. 네. 그래서 떨어지더라고. 내가 감독관을 해보니까. 네. 그래서 난 침착하게 시동 가면 심호흡 한번 하고. 네. 차분하게 기어 빼고. 네. 시동 걸고. 그죠? 네. 클러치 밟고 다시 정하게 4단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네. 2단 정하게 넣고. 네. 출발을 하는 거예요. 네. 차분하게. 네. 한번 감점 본 거에 일희일비 하지 말라는 얘기. 네. 하셨죠? 네. 합격할 수 있죠? 네. 차분히 해서. 그리고 완주를 거의 하면은 거의 합격 나오니까. 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네. 자, 오늘까지 수업 잘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내일 예, 영상 좀 가서 길 좀 약간 익히고. 네. 편안하게 하세요. 네. 자, 고생했습니다. 좀 쉬었다가 지문 찍고 가야 돼요. 네.